모슬프의 한 전원주택단지. 집이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나면 마무리 단계에서 돌담을 쌓는 석공들이 투입된다. 돌담의 모양과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돌이 현장에 공수되는데 담 하나를 쌓는 데 쓰이는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이게 그럼 양이 얼마나큼 필요한 건데요? 아, 그게 5톤짜리예요. 네. 5톤인데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전부 다 해서 한 25톤은 써야 돼요, 여기에. 크기도 모양도 제멋대로인 돌. 흩어져 있을 땐 볼품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작업자의 땀과 노력이 더해지면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것이다. 트럭이 쏟아내고 간 돌은 사람의 일일이 분류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고된 노동의 시작이다. 돌담의 가장 아랫부분은 크고 단단한 돌만을 골라 쓴다.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밑에가 흔들려 버리면은 전체적으로 무너집니다.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작업일 터. 큰 돌덩어리와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 작업자는 돌 하나의 자리를 잡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한다. 기초 돌 하나를 놓는데 벌써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간다. 이 정도 되면은 한 60kg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렇게 막 크다고는 안 느껴요. 이거보단 더 큰 거는 이제 두 사람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돌을 한 줄로 쌓는 외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외담은 시멘트 같은 접착제를 쓰지 않고 쌓기 때문에 더욱더 고난도의 작업이다. 석공의 땀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더해질수록 돌담은 더 단단해진다. 이게 돌이라는 것이 오래될수록 비를 맞고 하면서 이끼가 껴요. 그럼 이끼가 끼면서 그 이끼가 돌을 잡아주는 거죠. 외담은 균형을 잡기가 더욱 까다롭다. 어디에 어떤 돌을 놓느냐에 따라 돌담의 수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돌 하나에도 오롯이 정성을 쏟는다. 돌과 돌 사이 작은 돌멩이가 끼워져 있다. 큰 돌이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주는 역할이라면 작은 돌은 돌끼리 서로 물리게 해서 단단하게 잡아준다. 돌담을 쌓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돌을 올리면서 다음 돌이 올라올 자리도 생각해 놔야 막힘없이 쌓을 수 있다. 다음 돌 올라갈 때 뒤가 좁고 둥글고 그러면 위에 올릴 때 불안하니까 되도록이면 길이 좀 나오고 쌓을 때 좀 이빨이 좀 맞을 수 있는 돌들, 그런 돌도 골라주는 거죠. 본래 돌 모양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교하게 쌓는 것이 이들의 기술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업. 자기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된다. 눈을 돌리면 천혜의 자연이 펼쳐져 있건만 허리 펴 하늘 한번 볼 새가 없다. 큰 돌이 자리를 잡으면 벌어진 틈새에 돌멩이를 끼워 넣는다. 시멘트를 바르지 않고도 견고한 담을 쌓는 이들만의 노하우인 것이다. 사이사이에 이 작은 돌들이 구멍 나면은 이게 끼워져야만이 돌 자체가 든든해요. 돌 하나 이게 잘못 받쳐버리면은 이거 하나 빠져버리면 이 전체적으로 흔들어요, 이 돌 자체가. 네. 아무리 기계화 자동화 시대라지만 돌담을 쌓는 것만큼은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 조금 느리더라도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돌담 특유의 고즈넉한 모양이 살아나는 것이다. 외담은 좀 구멍이 숭숭 나야 바람이 치고 치더라도 넘어가질 않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이제 그 바람 구멍 사이로 싹싹 빠져나가게끔 만든 게 이제 제주 전통의 돌담이죠. 돌담 1m를 쌓는 데 사용되는 돌은 평균 1톤. 돌의 개수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50개에서 100개 정도 쓰인다. 돌을 놓을 때 살짝 흔들어 보면 제자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아무리 제멋대로 생긴 돌이라도 다 자기 자리가 있는 법. 석공은 손의 감각으로 돌의 자리를 찾아낸다. 돌을 오래 쌓다 보면은 어느 돌이 어디 가서 맞겠다라는 그 감이 오죠. 그 감대를 갖다가 탁탁 놓으면 거의 다 맞는다고 봅니다. 반나절 가까이 사투를 벌인 끝에 돌담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담 앞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낸 한 작업자가 이제 한숨을 돌린다. 그리고 멀찌감치 뒤로 물러나서 돌담을 가만히 쳐다본다. 전체 균형을 살피는 것이다. 가까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구멍이 어디가 말 크게 뚫린다. 가까이서 봐서는 절대 몰라. 이게 한 며칠 지나면은 땅이 타고 제가 약간 이게 움직인다고. 무게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울리면은 무너진단 말이야. 큰 돌과 작은 돌이 서로 지탱하고 서 있다. 너무 비슷한 크기의 돌만 사용하면 인위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다양한 크기의 돌을 섞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바람이 지나갈 작은 구멍은 놔두고 주먹보다 큰 구멍은 꼼꼼히 메워준다. 약 25m 길이의 돌담이 완성됐다. 크고 화려한 전원주택과 전통 돌담이 어우러져 세련되고도 편안한 느낌을 자아낸다. 나지막이 솟아오른 담은 이웃 간의 정도 더 두텁게 해줄 것이다. 또 다른 돌담 시공 현장. 이른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최근 제주도에 많은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덕분에 돌담을 쌓는 석공도 쉴 틈 없이 바빠졌다. 취향도 제각각인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돌담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겹담. 겹담? 네. 양쪽을 쌓는 게 겹담이고 네. 한쪽만 쌓는 게 외담이고. 자연스럽고 정겨운 느낌이 외담의 매력이라면 겹담은 좀 더 견고하고 세련된 모양을 낸다. 어떤 돌담을 쌓느냐에 따라 집의 첫 인상이 좌우되는 것이다. 돌담이 옛날 제주도에서는 바람막이로 사용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어떤 하나의 문화상품 그런 걸로 문화상품 개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주도에서 돌담을 안 싸면 집의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이고 제주도 오는 사람들은 다 돌담을 쌓죠. 집과 집 사이 경계 그리고 외벽까지 겹담 쌓기가 시작됐다. 겹담은 돌을 앞뒤로 붙여서 두 겹으로 쌓아 올린다. 담의 폭은 60cm. 정해진 선 안에 흐트러지지 않게 돌을 넣으려면 깎고 다듬는 작업은 필수다.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은 일직선으로 맞춰주려고 그거를 깎는 거고. 수도 없이 계속되는 망치질. 무작정 힘만 줘서도 안 된다. 자칫하다간 돌이 부서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듬은 돌의 아귀가 한 번에 맞아 들어가면 그나마 운이 좋은 편. 무거운 돌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하루에 망치를 몇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뭐... 셀 수가 없... 그거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거는 집이 가면은 펄이 뻐근 어깨가 뻐근할 정도로 망치질을 하니까 차라리 있는 힘껏 내려치기만 한다면 수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머릿속에 생각한 모양대로 돌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해가며 망치질을 한다. 때문에 힘은 배로 든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한낮이 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 온몸을 써야 하는 육체 노동. 반복 작업이기에 체력 소모가 더 크게 느껴진다. 아, 힘들지. 아니, 그래도 뭐 다들 하는 거니까 뭐 저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들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어깨 관절, 무릎 관절 뭐 그거는 기본으로 다 데리고 살아야죠. 일하는 순간만큼은 몸이 아픈 줄도 모른다는 이들. 거칠고 무거운 돌을 다루느라 몸 이곳저곳이 상하기도 했다.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 남들보다 편한 삶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후회하지는 않는다. 돌 놓다 보면은 돌에 찡겨가지고 피멍이 들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요즘 다 기술자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손이 정상으로 말 사람들이 없어요. 벗겨지고 멍든 손톱, 성한 곳이 없는 손마디. 경력 46년 된 장문선 씨의 손이다. 태풍에 돌 조금 무너진 뒤 그런 거 이제 부서리 갔다가 무너져 손 다쳐. 아니 나 손 험한 걸로 안 생각해. 나이 들어가면 다 손이 들었다.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장문선 씨는 20대부터 이 일을 시작해 돌 쌓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으며 살아왔다. 그 한 30년 넘었지. 이 돌 하나에 저 600원 했거든. 제가 그거 돌을 캐서 600원씩 받으면서 팔아가지고 집에 생활했지. 그에게 돌은 삶이자 추억이 됐다. 정성 어린 손길로 쌓는 돌담은 또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게 될 것이다. 작업을 시작한 지 3일째.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결과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돌 사이 벌어진 틈은 송이석 가루와 자갈이 섞인 녹연 토를 채워서 마무리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 친화적인 재료만을 고집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돌담, 아니 작품이 완성됐다. 예쁘게 잘 나온 돌담을 보면 묵직하게 쌓였던 피로도 싹 가시는 이들. 제주도가 개발되면서 건축붐이 불면서 돌담에 쌓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로서 하나의 쟁이가 되는 거죠. 돌쟁이, 뭐 담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때로는 느린 걸음으로 걷고 싶을 때도 있다. 집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돌담은 이곳에 사는 이에게 한 걸음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산섬인 제주도에는 화산암, 그중에서도 현무암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비록 땅을 파면 나오는 돌이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다. 대부분 농토를 정리하거나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을 주인에게 사서 쓰는데 만약 그냥 가져가면 절도죄가 적용된다. 큰 돌이나 단단한 돌이 필요할 때는 밭에서 돌을 캔다. 공기에 오래 노출되어 있던 돌은 아무래도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소음을 내며 오랜 시간 작업한 끝에 크고 질 좋은 현무암을 골라냈다. 현무암에서 이제 맨 먼저 그 바로 식은 이제 용암이 바로 식어가지고서는 구멍이 좀 크죠. 저게 가스들이 아직 덜 빠져나간. 이거는 달궈지질 않아요. 여름에도. 그래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포근해지는 이런 게 현무암들이죠. 예로부터 제주도에서는 간장을 담글 때 현무암 조각을 간장독에 넣어서 해로운 곰팡이의 번식을 막았다고 한다. 이처럼 이로운 효능이 많은 것이 현무암이다.
약 한 시간 동안 캐낸 돌의 양이 상당하다. 5톤 트럭을 거뜬히 채웠다. 이제 이 돌은 현장으로 보내져 다양한 모양으로 재가공될 것이다. 한 전원주택 앞. 굴삭기 한 대가 돌담을 허물기 시작한다. 기존에 있던 돌담이 별로 모양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다시 좀 높게 큰 돌에다가 그렇게 쌓으려고요. 무게가 1톤 정도 나가는 큰 돌. 사람이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게다. 이때만큼은 기계의 힘을 빌린다. 돌이 일정한 간격에 맞춰 세워졌다. 거기 보이는 큰 대석돌을 갖다가 중간에 기둥 형식으로 중간중간 세우고 그 사이에 좀 큰 돌로 다 기계 깎아서 이렇게 맞춰서 나가고 기계로 좀 정교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좀 높게 1m 한 50 정도 높게 이렇게 쌓아나가죠. 큰 돌을 기둥으로 삼고 돌과 돌 사이 빈 공간을 그보다 작은 돌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이 작업 같은 경우 빈틈없이 끼워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돌의 모서리가 퍼즐처럼 딱 맞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문에 해머 드릴을 이용해서 돌을 깎고 다듬어 맞춰나간다. 작업자가 큰 돌을 굴려가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웬만한 성인 몸무게와 맞먹는 돌의 무게. 몇 걸음 가지도 않았는데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다. 혼자 힘으로 부족할 땐 동료와 힘을 합쳐본다. 고집스럽게 버티는 무거운 돌 앞에서 매번 이렇게 힘겨루기를 한다. 돌 하나 굴려 갖다 놓으면은 힘이 퍽퍽 하죠. 돌이 무겁잖아요. 확실히 뭐긴 한 80kg 나가면 그때부터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돌들은 더 나가고 무게가 굴려가면서 이렇게 돌을 옮기는데 그때 힘이 다 빠지죠. 들 수도 없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옮겨야 되니까. 오늘 작업할 담의 길이는 30m. 그 길이만큼 큰 돌을 옮겨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밑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기초 돌만 잘 놓아도 작업의 50%가 끝난 셈이라고 한다. 그만큼 중요한 공정이라는 것. 힘들어도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재석학을 났으니까 가운데다가 이제 모양 있게 한번 뭔가 작품을 만들어 봐야지. 돌과 돌 사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맞물려 쌓으려면 돌을 어느 정도 가공해야만 한다. 하지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나서도 안 된다. 때문에 전기톱이나 그라인더 대신 해머 드릴을 사용해 돌을 깎는다. 이게 되는 거는 그만큼 차이가 힘든 안 떨어지게 해야 되거든. 굳게 해줘야 되거든. 자꾸 친한 것처럼 잘라내고 다섯을 다 맞추는 거지. 시끄러운 소음이 현장에 가득하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작업. 석공은 이 순간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진동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지만 참고 버틴다. 진동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루 하고 나면 밤에 팔이 저려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팔이 아프죠. 한 작업자가 돌 사이 빈 공간을 측정하고 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철사다. 모양의 본을 뜨는 거예요, 철사로. 그래서 이 모양대로 돌을 깎는 거죠.
작은 아이디어지만 덕분에 작업자들의 노고가 훨씬 줄어들었다. 철사로 본을 뜨고 나면 이제 그와 비슷한 모양의 돌을 찾을 차례다. 마치 보물 찾기라도 하듯 돌더미 위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눈으로 어림짐작을 해보다 이거다 싶은 돌을 발견하면 본을 대비교해본다. 얼추 모양이 비슷하면 그때부터 다시 드릴 작업이 시작된다. 되도록이면 비슷한 돌을 갖다 놓으면 조금만 깎고도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단축이 되죠. 적당한 돌을 골라내는데도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린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지만 진도가 영 나가질 않는데 작업을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튼튼하고 보기 좋게 쌓는가다. 서둘러 속도를 내기보다 주어진 시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한 사람이 하루에 올릴 수 있는 돌은 7~8개 뿐이다. 하나 깎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에 보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보통. 볼만한 것 같은데. 예, 예. 다듬어서 한 달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만 돌담이 완성되는 것이다. 마치 하나의 돌이었던 것처럼 정교하게 맞춰나가는 것이 이 돌담의 생명. 오랜 시간 공들인 돌을 올려놔본다. 그런데 작업자의 표정이 영 시원치 않다. 자세히 보니 돌 사이로 큰 틈이 보인다. 아, 이거 아주 뭐 한 1mm, 한 2mm 따끈해보면 딱 맞는데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시공을 의뢰한 건축주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석공 본인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 번이고 깎고 또 깎는다. 이것이 돌쟁이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이다. 아니, 니는 계속하고. 우리만. 앞면은 조금 뭐 들어가도 되고 약간 돌려대고 자연스럽게 될 상관없는데 서로 이음새 모서리끼리는 딱 붙여줘. 그러니까 조금 틀려도 자연스러운 게 있고 1mm가 틀려가도 눈이 확 띄는 게 있고 그러니까 눈이 띄는 걸 최대한 잡으세요. 퍼즐을 맞추듯 돌이 하나 둘 제자리를 찾아간다. 온몸에 쌓인 돌가루를 털어낸다. 점심시간인 것이다. 현장에 따라 늘 이동을 해야 하는 작업이기에 점심은 늘 배달 음식일 수밖에 없다. 맛있다. 고된 노동 후에 먹는 밥이 어찌 맛없을 수 있을까. 이들은 한 끼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아니, 먹을 때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 돌 한 사람. 힘 많이 쓰니까. 그럼. 우린 전쟁에 일하는 거야. 밥 먹을 때는 그래도. 밥 먹을 때는 행복하죠. 비싼 돈 주고 산 것 같은데. 정직하게 땀 흘리고 딱 그만큼 보상받는 일. 몸은 힘들지만 반대로 정신은 맑아진다. 몸이 안 좋았었거든. 앉아서 일하다가 병나서. 그래서 이거 하면서 사실 몸은 좀 고돼도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몸이 훨씬 좋아요.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잠깐의 휴식과 동료와의 대화는 남아있는 반나절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다. 다시 작업이 시작됐다. 드릴 소리와 망치 소리가 시끄럽게 뒤섞여 들린다. 원래 이들의 작업 시간은 해가 떠 있을 때까지.
어둡혀지면 퇴근하는 게 보통인데 오늘은 예외일 듯 싶다. 내일까지 여기를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야간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간 작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전구 불빛 몇 개에 의지한 채 야간 작업이 계속됐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한시 앞이 서둘러야 한다. 체력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해본다. 이럴 때일수록 동료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큰 돌 하나가 애를 먹이고 있다. 이걸 집어넣어. 기압을 맞춰가며 마지막 힘을 다한다. 한바탕 씨름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린다. 100%는 아닌데 그래도 큰 돌 치고는 한 번에 그래도 올라갔어요. 이들 다시 한번 내려오려면 아주 그냥 죽는다고. 이번에 이제 잡힌다지. 자, 정리하고 이제 그만. 길었던 하루가 끝나간다. 아마 내일이면 돌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기선은 그냥 뒤에 데리고 놓으시래요. 이 상태 보면 내일 지금 마무리가 가능한 거예요? 내일 거의 마무리해 가겠죠? 그래도 시간은 맞췄네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매일 고된 노동의 연속이지만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이들.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씻고 바로 자야죠.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한 번씩 하는 거라 뭐 무리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며칠 하고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비 오는 날도 쉬니까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날, 한 작업자가 뭔가를 준비 중이다. 적색깔을 띠고 있는 이 돌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화산석 송이이다. 제주도 그 오름 같은 데서 나오는 이 돌인데 원적의 선이 많이 나와서 사람한테 아주 좋다고. 돌담의 윗부분은 송이를 채워 마무리한다. 친환경 재료로 두루 쓰이는 황토만큼 제주도에서는 귀하게 쓰이는 천연 재료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쌓아 올려 완성한 돌담. 여섯 명의 작업자들이 꼬박 3일을 매달려서야 약속된 날짜에 끝을 냈다. 지그재그로 서로 맞물려 있는 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자연스러운 멋을 낼 것이다. 멀리서 돌담을 바라보는 김장영 씨.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 거칠은 면은 전혀 안 보이고 예쁘게 선들이 연결된 것 잘 보이니까 멋있어요. 고생했던 건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이제 다 됐구나 하는 그런 흐뭇한 생각. 그간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다. 사람들이 제주도의 매력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돌담에 끌려 제주에 정착하게 됐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초현대식으로 지어진 별장이라도 돌담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돌담뿐 아니라 집 조경용으로 실내 인테리어로 점점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오늘 작업도 그런 것이다. 이제 풀장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반은 그냥 가고 여기는 이제 난간대 난간식으로 해가지고 모양 만드는 중으로 포인트. 돌담을 쌓는 것보다 규모는 작아도 사람이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섬세하게 작업해야 한다. 요새 새로 지는 사람들은 육지사람들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대수나 모양을 제일 중요시하지. 제주도 특성상 어울리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돌로 많이 조경 같은 걸 많이 하지. 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몸값도 따라오르고 있다. 돌이 아니라 돈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다. 망치질 몇 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한다. 거기에 후끈한 날씨까지 더해지니까 겨울인지 여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아직 2월인데. 네, 바람 안 불고 해만 뜨면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하와이 같으니까. 네. 할만해요. 덥지도 않고. 수영장 한쪽 모서리에 돌담이 형태를 잡아가고 있다. 원래 두 줄로 담을 쌓을 때 사이사이 빈 공간은 작은 돌멩이로 채우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조경용으로 쌓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멘트를 쓰기도 한다. 몸이 작다 보니까 구조하기가 쉽지 않아서 시멘트 살짝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질 거예요. 시멘트와 현장에 있는 흙을 섞어 반죽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끝까지 신경을 쓴다. 조금 허전했던 야외 수영장의 분위기가 한층 아늑해졌다. 이번에는 주택 한쪽 구석에서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됐다. 한쪽 벽을 중심으로 돌담을 둘러치기 시작하는데 담의 용도가 궁금해진다. 아, 여기 욕실에서요. 목욕하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바깥에 내다보는 작은 정원을 만드는 거죠. 이제 목욕하면서 앉아서 내다보면은 꽃도 심어져 있고 좀 이런 이제 정원을 보고 싶다 이런 거죠. 혼자서.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돌담의 형태도 모양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집에 살게 될 가족들이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물론 내가 살 집 아니지만 남이 와서 살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안락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면 또 같이 공사한 사람으로서 기분 좋죠. 수백 개의 돌 위에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다. 다음 날 하루도 어기지 않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돌 작업이 시작됐다.
돌담을 쌓고 또 한쪽에서는 뭔가 다른 작업을 준비 중이다. 문기둥 올라가야 돼. 문기둥? 두 개를 다 다듬어가야 되고. 깔끔하게 해줄게. 문기둥은 큰 돌을 사용하는데 각을 맞춰 반듯하게 올라가야 잘된 것으로 친다. 수없이 갈고 다듬는 작업이 계속된다. 몸으로 하는 일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 만큼 결과로 나온다. 이건 좀 정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둘이서 하면 보통 기둥 하나에 이틀이나 이틀 반 걸리는데 혼자 하면 더블로 걸린다고 봐야죠. 문기둥은 내면이 모두 노출되어 있어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바로잡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균형이 안 맞으면 밤이 삐뚤어지거나 한쪽으로 쓰러져 버리거나. 그래서 좌우 수평을 맞추고 또 모양까지 따져가며 쌓아야 하니 무엇 하나 녹록지 않은 것이 없다. 비와 바람, 그 어떤 시련도 묵묵히 참으며 수천 년 세월을 견뎌온 돌. 이제 우리 삶 곳곳에서 빛을 내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돌이라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숨을 쉬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같이 공존하는 그런 친근감이 있다는 거죠.